순서대로 정리를 해봅시다. 로그 T는 정수 부분 FT와 소수 부분 DT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식을 정리함에 있어서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일단 소수 부분 여기서부터 출발을 한번 해볼게요. GT는 어떤 범위에 있냐 그러면 소수 부분이라는 이유만으로 0에서부터 1 사이에 있습니다. 여기에 마이너스 5분의 3을 하게 된다 그러면 마이너스 5분의 3 자, 이제 얘를 여기 옆에 빠졌다. 마이너스 얘가 절대값이 큽니다. 등호 달려 있고요. 얘는 절대값이 좀 작아요. 등호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식을 제곱하게 되면 제곱의 범위는 어디서 어디까지일까? 얘 등호 달린 게 양수로 바뀌는 얘가 경계가 되겠죠. 물론 제곱이라서 이건 안 적어도 상관이 없는데 0부터 GT의 마이너스 5분의 3의 제곱은 25분의 9라는 범위로 변신을 하겠죠. 그 다음에 25n을 이제 곱하세요 했습니다. 25n을 곱해봅시다. 얘는 0이니까 상관없고요. 25n 곱하니까 이 9n 됩니다. 그 다음 또 빼기 n을 또 하라네. 마이너스 n 드디어 이 식으로 몰아갔는데 중간에 얘가 뭐냐 그러니까 얘가 FT래. 마이너스 N FT 정수 부분이거든요. 8N 늘 만족시키는 FT를 구해보세요. 정수 부분이면 얘가 될수 있는 게 마이너스 N부터 마이너스 N 그 다음에 이거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N에다가 10을 한번 넣어볼게요. 만약에 N이 10이라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9, 땡땡땡, 마이너스 1, 0, 1, 다시 땡땡땡, 10, 11, 땡땡땡, 80, 뭐 이런 형태가 되는 거잖아. 맞죠? 이 중에서 가능한 FT가 뭐냐 그러면 이거 다 되는 거거든. 그럼 얘를 다 더하게 되면 합을 AN이라 하자 했으니까 이거 다 더하면 여기서까지랑 서로 상쇄되고 여기서부터 요까지만 더해도 괜찮은 거겠네. 그럼 얘를 이제 n이 10일 때를 예시를 들었다 그러면 FT는 뭐가 될까? 어디서 어디까지에 대한 합이라고? 이쪽으로 적어. 여기 적어도 되겠다. 그럼 FT의 합 AN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N까지 서로 상쇄되고 남는 거. 얘가 저기 일반화 시켜보면 얘는 N 플러스 1의 역할을 할거 아니야. 얘는 8N인 거고. 그래서 얘는 n 플러스 1, n 플러스 2, 8n 여기까지를 더하세요. 몇개 있습니까? 8n개 중에서 n개 뺐으면 7n개고 등차수열처럼 생각을 해보면 첫 항이랑 끝 항이랑 더한 다음에 2를 나눈 평균이 개수만큼 있어요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9n 63 2분의 63의 n제곱 더하기 2분의 7n 그래서 리미트 n제곱에 an 하면 여기에서 n제곱 나누니까 최고 차항의 개수 2분의 63이 남는다.